자, 기본서 337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93페이지예요. 첨부라고 하는 게 있죠. 첨부는 이 용어 자체가 일본 용어에서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좀 우리말이 어려운데, 이 첨부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부합, 그다음에 혼화, 그리고 가공,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개념이 부합은 붙었다예요. 붙었다.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 와서 붙었다. 이게 부합입니다. 그럼 부합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해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붙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동산이 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동산에 동산이 와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산에 동산이 와서 붙은 건 혼화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거든요. 두 동산이 섞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건 혼화와 같이 보면 되니까 이걸 지우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서로 붙었다. 그러면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붙은 부동산의 종된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부합이라고 하는 건 붙어서 떼어낼 수 없는 상태. 그래, 법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강제로 떼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떼어내면 그 물건의 효용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이 서로 부합한 경우에는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가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는 가액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서로 부합한 경우엔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뭘 가지고 따질 것이냐? 아마 가액 가지고 따져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인 거. 그래요. 이거는 섞였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개념 정리를 섞였다. 그래서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였다. 이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건데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땐 어떡하냐? 그러면 자, 혼화 당시, 즉 부합 당시, 혼화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속물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인 거예요. 가액의 비율로 합속물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산과 동산이 하나가 쌀이고 하나가 보리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섞였으면 쌀보리가 아니고 잡곡이 되죠. 그래, 쌀 10kg, 보리쌀 10kg였다고 볼게요. 그러면 20kg의 합속물을 어떻게 해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쌀하고 보리쌀은 어떤 게 주된 것이다, 어떤 게 종된 것이다, 이거 따지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주종을 따질 게 아니라 혼화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만약에 쌀이 10만 원이었고 보리쌀도 10만 원이었다. 10kg, 10kg, 10만 원이었다. 그럼 20만 원짜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각각 2분의 1씩 합성물의 공유를 갖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공의 경우에는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뭐 느낌이 그런 겁니다. 노력을 좀 해서 다른 물건으로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썼다. 자, 우리 요즘에는 기성복을 사 입지만 옛날에는 양복 기지를 끊어다가 동네에 양복점 또는 양장점 같은 데 가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때 그게. 그래서 원재료를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노력을 요청해서 노력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힘을 썼으면 재료의 소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제공한 자가 있는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물건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은 재료의 소유자예요. 원칙은 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가공 후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훨씬 다액일 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의 특성상 시험에 나오면 요걸 겁니다. 요거 특히 이제 요거 가지고 내는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과 관련돼서는 토지와 건물을 주로 잘 냅니다. 예,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걸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물과 토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은 부합물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게 건물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인 물건이 있고 이렇게 갖다 붙이긴 다 을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면 이거를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갖다 붙어서 뭐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의 덩어리가 됐다. 이걸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갖다 붙인 사람은 을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갖다 붙인 사람이 뛰어갈 수 있는 물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긴 을이 갖다 붙였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부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갖다 붙였다. 갖다 붙인 사람은 을이잖아요. 을이니까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유익비라고 하는 걸로 해결하는 거고 이거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을이기 때문에 네가 사라 라고 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93페이지 내용이 그거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합이 아마 강의 노트에 나올 겁니다. 예, 강의 노트에 부합하는 경우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또 농작물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나 또는 임목 등기도 없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한다. 그래서 밑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종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혼화입니다. 혼화. 혼화는 동산만 인정하는데 이거는 동산에 부합하고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이다 라고 하는 거. 가공은 원칙은 원재료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가공 후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권자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 자가 부속시킨 경우, 그러니까 그건 부속이라고 하는 건 부속물로 봐야 되죠. 부합이라고 하는 건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용어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책으로 가도 기본서에 가도 첨부에는 보니까 뭐 의, 취지, 중심적 효과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냥 바로 법조문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37조에 337페이지에 256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어요. 네,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 부속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인 거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부합한 물건은 갑이 갖다 부합을 시켰든 을이 갖다 부합을 시켰든 그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요건, 뭐 부합의 정도, 그 다음에 부속 권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 어려운 말 다 치워버리고요. 맨 밑에 338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하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뭐 혼화 가공이 있는데 혼화 가공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칠판에 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 거기는 답으로 잘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340페이지 기출문제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아까 부속이니까 이거는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죠. 이런 지상권자 소유가 돼야 되고요. 적법한 권은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성숙했으니까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작자 소유에 속하는 거고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그렇죠. 수목 같은 경우에는 명인 방법이나 또는 임목 등기가 있어야 그 등기명의자 또는 명인 방법을 한 자 소유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토지의 부합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소유권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기역니은 디귿 이렇게 맞았네요. 그다음에 리을에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임대인 소유에 속해야 되죠. 건물 소유자 소유에 속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 우리 물권 총론에서 할 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만이 누구에게 현재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 또는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중요한 건 오른쪽 페이지에 요건이 있어요. 예, 요건. 그래서 청구권자는 누구죠?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자. 여기서 소유자는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자, 즉 적법한 소유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자보다는 방해하고 있거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 물권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할 때 소유권에서 출발해서 제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제한 물권 이렇게 거기 소유권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 물권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우리 물권 청론할 때 야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저지우 그러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당권,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고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히 많이 볼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340페이지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예, 점유보호 청구권과 달리 이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다. 소유권이 항구불변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소유물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자, 거기 방해 예방 청구권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있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그래요. 여기서 예방이나 예방과가 아니에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방을 예방이나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것 자체를 뭐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자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침탈이 있을 때 침탈 후 1년 이내에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죄송합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예,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된 때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만이 현재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을이 무단으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지상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지상건물 철거하고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상건물 철거라고 하는 건 방해 제거. 토지 반환해라. 그럼 네가 더 이상 점유하지 말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 요구는 할 수 있으되 퇴거를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지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예,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예, 철거하라고 하니까 을이 와서 싹싹 빌길래 일주일간 여유를 줬더니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양도 후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더라. 그럼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자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갑은 다시 병에게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 요구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퇴거 요구할 수 없는데 이후에 병도 와서 싹싹 빌길래 시간을 좀 줬더니 정에게 임대차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정에게 임대차해서 임차인 정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임차인 정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대항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에게 야 네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가 되니까 너는 목적물에서 좀 나가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되 지상 건물 철거해라. 죄송합니다. 철거 처분권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철거 처분권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거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퇴거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요. 네, 그런데 얘가 혹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을 주장해버리면 이때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이 사례 가지고 낼 거예요. 이 사례 가지고 뭐 소유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아예 병을 빼고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요 사례 가지고 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 사례 문제 이런 거 이걸로 이제 해결하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동소유가 나와요. 예, 공동소유다라고 하는 건 자,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소유자도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그럼 그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소유의 형태도 또 그 여러 사람의 소유자, 수명의 그 소유자의 인적 결합도에 따라서 총유, 합유,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공동소유는 공유만 알고 있었을 텐데 공동소유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총유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이렇게 총유, 그리고 합유, 그리고 공유 이렇게 나눠져요. 인적 결합도가 가장 끈끈한 게 이 총유, 그 다음이 합유,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총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중이나 교회가 재산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종중이나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중은 종중 구성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평산신시인데 문희공파예요. 아마 종원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중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50만 명이다라고 하면 그 50만 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제가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유 재산은 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만 분의 1 지분 등기해 주시오. 그러면 50만 분의 1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새로 태어나면 50만 1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가 죽으면 그렇죠. 49만 9,999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분 처분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총유물은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있어야 분할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우리 총유물의 분할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제 종중이 분할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할이 됐다. 교회가 두 개 교회로 분리가 됐다. 그래서 종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도가 100명이 있는 교회가 A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는 B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분할이 됐을 때 이 교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재산도 분할된 각 교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의 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도 할 수 없고 분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 이런 식으로 분할 안 돼요. 분할되기 전 전체 교인, 즉 100명 교인의 총유로 남아있는 것이지
교회가 두 개로 분할이 됐다 그래서 교회 재산도 같이 분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합유라고 하는 건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조합이라고 해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이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게? 동업계약이죠.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건 동업자끼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합이 좋아.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다. 조합은 계약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동업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업계약.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동업계약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예, 동업자 ABC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ABC 각각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이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을 만들었다. 그럼 철저하게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업을 할때 역할 분담보다는 의리 뭐 이런 거, 안면 이런 거 가지고 동업을 하는데,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나와요. 동업하면 다 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동업을 하는데, 얘는 돈을 잘 구해오는 사람이에요. 얘는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얘는요, 잘 갖다 파는 사람이죠. 얘네들은 이 사업 굉장히 잘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지분이 인정이 돼서 이익이 생기면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지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분이 인정이 되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분을 처분하기는 처분하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용지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혹시 C가 자기의 지분을 D에게 팔고 싶다라고 하면 A하고 B는 D가 과연 잘 갖다 파는 자냐? 왜냐하면 C의 역할을 승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가 그 관심을 가질 건데 D가 팔기보다는 만들기만 잘한다. 그러면 B하고 D의 역할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합의자들이 이거 지분 처분 동의 안 해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의 안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관해서는 처분을 하기는 하되 이제 나머지 합의자의 동의를 받고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합유물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유물을 분할하다는 얘기는 뭐죠? 동업하지 말자, 그런 얘기잖아요. 동업하지 말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합유물의 분할은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은 불가능해요. 조합을 깨고, 즉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분할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합유물의 처분하고 보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합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수 있어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가져갔대요. 이 물건 가져갔다. 그러면 합유자 누구라도 물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유자 각자가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각자가 단독으로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 때 물건 찾아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합유 관계였고요. 우리 총유나 합유는 뒤에 가면은 내용이 많기는 한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유 정도 하시면 되고 합유도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공유죠. 공유입니다. 우리 민법에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유가 그런 겁니다. 공유자가 A, B, C 세 사람이 있답니다. 지분 인정합니다. 지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 관계는 특별히 여기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고, 여기는 종중이라고 하는 혈연 집단,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지만, 공유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결합할 수 있어요.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가격이 두 배나 올랐대요.
그래서 물건을 못 사고 있는데 옆에 나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합쳐서 돈을 사고 각각 절반씩 공동소유, 즉 공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공유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각각 지분 비율로 권리도 행사하고 각각 지분 비율로 의무도 부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익이, 뭐 공유관계는 자동차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를 셋이서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사용할 때든 B가 사용할 때든 C가 사용을 할 때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가지고 나누면 A가 사용하는 날은 A는 아마 20일 정도 쓰면 될 테고 B가 C와 각각 5일씩 쓰면은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 쓸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분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때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6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수리비 60만 원 중에서 A가 40만 원, B가 10만 원, C가 10만 원씩 부담하면 되겠죠. 비용 이렇게 부담하니까 이게 혹시 이익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유관계다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사이에는 지분이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분이 인정이 됩니다. 지분이 인정이 되니까 지분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의 처분은 완전히 자유고요. 보통 지분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지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공유물을 침해해서 공유물 자체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물 자체에 손해가 생겼으면 그 손해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그럼 A한테 발생한 손해가 40만 원이고 B, C에게 발생한 손해가 각각 10만 원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A가 혼자 60만 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60만 원 중에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분 40만 원 내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발생한 10만 원, 나에게 발생한 10만 원씩 내놔라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물의 보존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이 보존 행위는 다른 말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 공유물을 누군가가 가져갔답니다. 갑이 가져갔대요. 그러면 C가 됐든 B가 됐든 A가 됐든 야, 목적물 내놔라. 우리가 사용 수익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내놔라라고 할때 C가 달라 그러면 요만큼만 주고 B가 달라 그러면 요만큼만 주고 아니에요. C가 달라고 하든 B가 달라고 하든 이거 전체를 다 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리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걸 관리인데 이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는 그러니까 A 같은 사람은 B하고 C 동의 없이도 공유물의 사용 방법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이거 다쓸 테니 니네들은 쓰지 마라. 한달 내내 쓰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B하고 C는 정상적이면 이렇게 5일씩 5일씩 쓸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A가 사용 수익 방법을 나 혼자 한달 내내 쓸 테니 니네 쓰지 마라라고 했으면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있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A가 취득한 거니까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처분 변경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처분 변경. 이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할수 있다. 이 처분 변경. 자, 여기서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돼서요. 혹시 A가 B하고 C의 동의 없이 A가 요걸 임대했다는 거죠. 갑에게 임대차 있다. 갑에게 임대차 있다 그래요. 이때 B하고 C는 임대차에 전혀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분을 과반수 가지고 있는 A는 B하고 C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공유 관계에서는요,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지분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여기서도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공유물 분할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가능하고, 항상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이 분할 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도 있고, 재판상 분할도 있어요. 그러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다라고 하는 건 공유자들 모여갖고 합의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할 때는 물건 자체를 자를 것이냐, 이게 현물 분할이냐,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 배상으로 분할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물로 할 건지 어떨 건지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건 공유자 중한 사람은 분할을 원하는데 나머지 공유자는 분할을 원치 않는데요. 그럼 얘한테 빠지고 6분의 1 지분만 네가 사라, 아니면 6분의 1 지분만 네가 사라,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격 배상,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당, 지분에 상당하는 가격을 배상해주고, 그 공유 관계에서 빠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가격 배상이다라고 하고,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합의 분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분할에 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해줘야 분할에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판상 분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겁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재판상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재판상 분할할 때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이 현물 분할인 거죠.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분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혹시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은, 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치 저하가 너무 심해지죠. 아니면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경매 등을 통해서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또 판례에 의하면 가격 배상으로 명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재판이잖아요.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거죠.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은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이에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분할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분할이 됐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고 나면, 자, 우리 이런 땅이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분을 가지고. 이게 분할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A, B, C 소유였다가 이렇게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된 개념을 정리해보면, 요거는 A, B, C 소유였다가 B하고 C가 A한테 지분을 양도한 거하고 똑같고, 요 부분도 A, C, B 소유였다가 C하고 A가 B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거고, 요거는 A, B, C 소유였다가 A하고 B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자기 지분 비율로 매도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으로서 담보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공유 관계와 분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강의 노트에 보면은 공유, 그래.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때 공유를 하고, 지분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도 할수 있다. 그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은요, 공유자 중한 사람이 상속인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속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95페이지 뭐 지분권 이렇게 나오는데, 지분권,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채무나 비용 부담도 지분 비율로. 그런데 1년 동안 채무, 즉 공유물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그럼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의 매수 청구를 통해서 지분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고, 보통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그다음에 관리행위요, 이용 계량 방법, 즉 이용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로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처분 변경입니다. 처분 변경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유물 분할 밑에 보니까 분할 방법은 분할 청구 즉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뭘로 한다?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칠판에 있는 내용이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고 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너무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요 내용 갖고 정리하면 공유관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칠판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쭉 넘기시면 많이 넘기시면 합의하고 청구가 나오는데 합의 청구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이 뭐 잘 나오긴 한 내용인데 시험과는 그다지 크게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유권 끝내기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익물권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